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알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을 산다는 것이래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의 수많은 기억 중에서 가장 행복했거나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행복한 상상은 우리를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줄 거예요. 지금부터 소보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을 행복한 잠자리로 안내할게요. 제목, 우리는 사이좋은 남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엄마, 아빠는 아침부터 우리들의 밥과 간식을 맛있게 차려놓으셨어요. 얘들아, 오늘 엄마, 아빠가 잠깐 다녀올 곳이 있는데 몇 시간만 둘이 놀고 있을 수 있니?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제 다 컸다고요. 학교도 혼자 가잖아요. 그래, 우리 나윤이가 정말 의젓해졌구나.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잘 놀고 있어야 된다. 도율이도 누나 말 잘 듣고, 알았지? 엄마 아빠 금방 다녀올게.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빠는 누가 배를 눌러도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고는 밖으로 나가셨어요. 이제 뭐랄까? 밥도 먹었고 뭐하고 놀지? 아, 책이나 봐야겠다. 나는 도서관에서 빌린 만화책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막 책을 보려고 하는데 동생이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누나, 우리 블록놀이 하자. 같이 하자. 어? 나 이거 만화책 이것만 읽고. 동생은 거실로 나가서 혼자 블록놀이를 했어요. 나는 만화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읽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가보았어요. 동생이 주스를 먹다가 주스를 엎질러서 거실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나는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거 이렇게 엎지르면 어떻게 해? 아, 진짜. 동생한테 너무 화가 났지만 참고 걸레를 가져와서 닦았어요. 흘린 주스를 걸레로 다 닦고는 다시 내 방으로 들어와서 책을 계속 읽었어요. 책을 다 읽고 거실로 나가보았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어쩐지 조용하다 싶었는데 동생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바닥과 책상이 물감으로 난리가 나 있었고 화장지는 여기저기 풀어져 있었어요. 내가 아끼는 물감이랑 팔레트도 다 섞여 있어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이었죠. 나는 이번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죠. 야! 너 이게 뭐야! 그만해! 아유, 진짜 정말 미워. 곧 엄마 아빠 오실 텐데 어떻게 해? 나는 동생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이걸 언제 다 치우냐고요. 나는 걸레로 바닥과 책상을 닦았어요. 누나, 내가 도와줄까? 동생이 말했어요. 나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누나, 나도 같이 할래. 동생은 내 옆으로 와서 걸레를 들고 닦기 시작했어요. 영차, 영차, 누나, 누나 나 이만큼 닦았다? 영차! 나는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뭐, 그래, 잘하네. 여기도 닦아, 저기도. 동생은 내 말대로 여기저기 열심히 닦았어요. 그래도 치우려면 아직 멀었지 뭐예요? 그때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말을 했죠. 우리 시합할까? 누가 더 빨리 깨끗이 치우는지. 어, 누나, 그래, 좋아. 동생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린 청소 시합을 했어요. 준비, 시작! 우리는 시합을 통해 금세 어지러진 물건을 치우고 물감도 정리하고 거실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우와, 다 치웠다. 와, 진짜 우리 다 했어. 동생이 내게 와서 말했어요. 누나, 미안해. 나는 엄마 아빠께 동생을 잘 돌본다 해놓고 방에 들어가서 책만 읽었던 게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동생에게 말했어요. 그래, 나도 화내서 미안해. 이제 우리 같이 놀까? 응, 그래 누나, 좋아. 동생이 좋아했어요. 우리는 함께 숨바꼭질 놀이도 하고 종이접기 놀이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 왔다. 별일 없었니? 우리는 함께 대답했지요. 네.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잠깐이었지만 그 몇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나와 동생이 집안을 어질러 놓고 학교 갔다 오면 마법처럼 깨끗이 치워져 있었는데 그 마법이 엄마의 손길이었다니. 순간 너무나 엄마한테 미안해졌어요. 이제는 동생과 내가 어질러 놓은 것은 우리가 스스로 치우기로 결심해야 했답니다. 엄마의 손. 맛있는 음식을 요술 부리듯이 뚝딱. 지저분했던 내 방을 반짝반짝 빛이 나게 뚝딱. 동생과 혹은 언니, 오빠, 누나, 형과 다퉈 속상했던 내 마음을 사르르 녹이며 날 어루만져주는 엄마의 따뜻한 손길.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든 잘해내는 요술쟁이가 아니랍니다. 엄마도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 단지 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힘든 수고를 오늘도 해내시고 계셨던 거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해보면 어떨까요? 엄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엄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오늘 밤 속삭여 볼까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꿈속 나라로 여행을 떠나길 바랄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